보이시나요? 대기장 500명. 5시 반. 가방을 떨궜더니 틴트가 나왔어요. 너 들어, 너 들어, 너 들어가. 이동전 차량을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기숙사까지는 걸어서는 30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절대 걸어갈 수 없고요. 이동지원 차량을 불렀습니다.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미리 예약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퇴근 시간에 장콜은 3시간을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학교에서 계속 다시 있어, 이 시간에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라 하기 좀 그런 마라탕입니다. 배달기로 시켰어요. 배달기로 시키면 배달비가 없습니다. 집까지 오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스팟으로만 오는데 제 기숙사 앞에도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켰습니다. 이게 9,000원. 나봉. 내일은 통강이 두 개나 있고요. 그리고 저녁에는 섭외공 정기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. 그럼 내일 봐요. 안녕. 피세트 먹으려고. 네, 오므라이스. 오므라이스. 앞에 자리에 가면 거기 자리 있어요. 아, 거기 있으면 돼요? 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 먹은 다음에는. 그냥 먹고 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
아니면 맨 바닥을 네. 그래야 좀 높, 사람이 설 수 있는 몇 층이에요? 여기는 아름드리입니다. 아름드리가 뭐죠? 아 아빠 름 늠름하네. 굿 들어주세요. 리어카 맛있겠다. 근데 왕만두찜이라니 뭔가 이상해. 진짜 왕만두찜. 그냥 선택해보는 거. 그리고 니네 극장 조사해드립니다. 그 사실 그 뭐지? 학내 동아리들이 뭐 공연을 한다 해봤자 도레미니단 이문서 극장 뭐 아니면 가온홀 맨날 똑같아요.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배려프리 관련 정보를 못 제공하는 이유는 현장 조사를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. 근데 우리는 조사를 했잖아요. 일단 크게 크게만 나눠서 함수에 넣어봅시다. 네. 여기 에어컨은 안 틀어줄까요? 네. 여기 에어컨이 아예 없네. 너무해. 난 셔틀버스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이번에 뭐지? 학생사하고 면담 추진해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안 하겠다고 뻐기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에도 센터가 조금 더 목소리가 더해 든다면 아, 면담해보라고 센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실험 가능성 높을까? 어떤 거 아니에요? 이 학내 노동자 인식 개선이랑은 실험 가능성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죠? 아니에요. 저 근데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. 오, 좋아. 저는 학생 인식 개선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해요. 오, 좋아. 일리가 있어. 하면서 제 생각이 학생 인식 자체가 찍어도 되나요? 네, 저희한테 의견 되네요. 환경이에요. 인식이 환경이다. 명언이요. 어제 먹다 남은 마라탕. 수요일입니다. 원래 10시 반에 나가려고 이동 전 차량을 불렀는데 10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못 갔고요. 이렇게 된 거 집에서 수업을 좀 듣고 비대면이 하나 있어서 수업을 듣고 점심 먹으러 나가서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는 아니고 원고를 할 계획입니다.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.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대가 엄청 넓잖아요. 뭐 웬만한 건물들도 한 뭐 15분씩 떨어져 있는 건 기본이고 제가 살고 있는 그 기숙사는 학교 안에 있긴 한데 정말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. 가까운 건물이 거의 30분 걸어야 있고 그 건물도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휠체어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학교에 셔틀버스 중에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고요. 여기 기숙사에서 학교로 가려면은 관악공이라는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리프트가 거의 없습니다. 저희 학교 당연히 없고 장애 학생 이동 지원 차량이 있긴 한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물론 되게 담당자분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드리면은 시간이 되면은 와주시는 편인데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딱 정해진 시간표대로 운행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할 일 좀 하다가 가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장코를 불렀는데 대기자가 보이시나요? 대기자 500명 이 예상 대기 시간은 믿을 게 못 되고요. 500명 정도면 거의 1시간, 2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대체적으로 운수가 안 좋네요. 도서관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약간 기숙사에 갇힌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. 좀 그렇네요. 그냥 장콜도 취소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 마무리를 못하겠어. 책
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, 첫 번째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욕으로 쓰는 애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, 두 번째는 그냥 학교생활하는 이야기인데 중간중간 힘든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는 거나 소풍 가는 거나 뭐 장기자랑 하는 거나 재난안전대피교육이랑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. 챕터 4는 영상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영상들에서 왜 장애인들이 이렇게만 나올까? 하고 질문을 하고, 이런 영상에 뭐 따라해봤어? 막 이런 것도 나오고. 그 번째는 아,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경험하는 일들. 혼자 이제 하교도 하고 하게 되는데 중에서 뭐 다른 친구랑 다른 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. 약간 일화들이요. 2부터 5까지는 일화 중심의 내용들이고,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그 챕터에서는 똑같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이름이나 그런 거 다 안 나오고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 봤잖아. 아, 뭔가 되게 중요한 게 떠올랐었거든요. 서 뭐 하나 구매하시고 다음 터 1회 이용하시면 상품 무조건 드리고 있어요. 저희 동아리의 선생님입니다. 저희 서울대학교 저희 서울대학교 맞춰서 전문 다음에 다양한 추천 지원사항 받을 만한 동아리로, 이번에는 별다방이랑 컨셉으로 프로필과 레모네이드 그리고 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 되게 많이 팔았고요. 제가 디저트 느낌이어서 아마 조금 있다 사람들 막 몰려오고. 프로필 라면과 무언가가 있긴 하죠. 감사합니다. No. 안녕. 어. 제가 그나마 사회되어서 그냥 뭐 정문에서부터 걸어다닐만 하거든요. 만약에 내가 공대 수업을 들어, 아니면 뭐 자연대 수업을 들어 했을 때는 사실은 갈 수가 없어. 갈 수가 없는데 참 그래요.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. 계단식. 등장해줄래? 손 출연. 자면 깨워주기 동맹 결성. 양태원. 성유리. 네. 무슨 드레싱이요? 단맛도 나고 짠맛도 나는데? 소금을 뿌리고 꿀을 붓고 후추를 뿌렸다고. 어. 이 하얀 거? 마요네즈? 이거 두 개에 8,000원. 네, 먹을 의향이 있어. 아니가 두 개 맞나? 하나? 아까 하나에 하나에 프라이. 아까 뭐지? 연구 방법론에서 사실은 이게 좀 정당화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,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는 10대 20대 여성들 중심인데 연구에서는 10대 근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상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냥 연구 대상의 반을 날려버려요. 그리고